한 번의 고비를 딛고 성공한 누리호의 세 번째 비행, 사실상 첫 실전 발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누리호가 탑재 위성을 목표 궤도에 안착시키면서 본격적인 우주 수송 시대의 지평이 열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우주를 가로지르는 누리호. 고도 550km에 도달하자 180km에 달하는 거대한 차세대 소형이송 2호가 떨어져 나갑니다. 13분 3초 계획했던 그대로입니다. 목표했던 여명 황혼궤도에 무사히 안착한 차세대 소형위성 2호. 이어 20초 간격을 두고 큐브위성 7기도 차례로 분리됐습니다. 위성 8기 모두 제자리를 찾아준 뒤 18분 58초 누리호의 세 번째 여정은 종료됐습니다. 발사체의 최종 목적은 19간 위성을 원하는 궤도에 정확하게 투입하는 겁니다. 이번 3차 발사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위성 모사체나 성능 검증 위성을 실었던 지난 두 차례 발사와 달리 실용 위성을 직접 수송한 첫 실전 발사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한번 멈췄지만 다시 도전한 비행에서 누리호는 완벽하게 첫 위성 손님을 수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도 약 550km에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와 큐브 위성의 분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기술로 완성한 우주 발사체 누리호. 이제는 명실상부 우주 화물선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